농구는 제가 뭐 초등학교 3학년? 네. 3학년? 오. 3학년에 이제 제가 체조를 처음 시작했는데 초등 3학년? 10살 때 저는 10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조장을 처음 나가게 됐고 체조가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체조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하지 말아라 했어요.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왜? 제가 원래 체조를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유연성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전 유연성이 지금도 안 좋거든요. 그때 몸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서 체조하지 마라. 네. 어. 그런데 뻣뻣한데. 제가 5kg 나갔죠. 5kg. 와, 진짜 대박이네. 훈련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길게. 네. 크지 이거. 진짜 길게. 네,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기본 8시간씩. 와. 진짜 길게. 할 게 많아서. 엄청 오래 하고 그때는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감을 익혀야 되니까 하고 이제 저희가 지금 실업팀이거든요. 네. 실업팀으로 오면은 이제 좀 더 숙련성이 있고 좀 더 이쁘게. 네. 다리가 벌어지던 걸 모아서 하는 연습. 네.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럼 더 이쁘게 보이려면 메이크업도 하고 나가나요? 이왕이면 선이 이쁘니까. 이렇게 말하시니까 아저씨 무시하는 거예요. 얼굴 이쁘면 좋잖아. 이렇게 앞에 딱 점프하듯 뚝뚝뚝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두칸 가는 사람. 네. 앞에 두칸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할 때 그냥 어때요? 왜냐면 몇 년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딱 첫 번째 저번 런던 때도 똑같아요. 런던 올림픽 때도 제가 양악선 기술을 하고 네. 앞으로 두 발이나 세 발을 걸었어요. 아. 난도는 7.4, 양악선 기술 시도하죠. 3, 4, 8. 착지! 좋았습니다. 착지! 좋았습니다. 아, 두 발 앞으로 내디뎠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때 딱 한마디 딱 생각 딱 드는 게 네. 웃으면서 이렇게 화이팅도 하고 했지만 아, 끝났다. 아, 네. 아, 끝났다. 끝났다. 근데 이제 이렇게 큰 무대다 보니까 이제 실수는 하지 말고 나오자.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이쁘게 착지 잘하고 또 세리머니도 하고 나오는 게 그 올림픽에 대한 예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좀 내려놨어요. 아,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스타트를 한 겁니까? 네, 내려놓고 근데 그때 떨어지자마자 그 0.1초 딱 됐을 때 땅이 보이거든요, 저는. 네. 그때 그냥 힘주자. 아, 0.1초 땅이 보여! 아, 0.1초 땅이 보여! 아. 두 번째 동작. 로페스! 0.333 이상이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네. 그 0.1초 딱 됐을 때 땅이 보이거든요. 저는. 네. 와. 그때 그냥 힘주자. 착지! 착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잘했어요, 양수 선수. 잘했어요. 잘해줬어요. 네. 진짜. 그때 딱 힘주자. 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착지. 와, 나 소름 돋았어. 0.1초 땅이 보이는데 힘주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잘 경기가 끝났어요. 바람 치면서 바람 치면서